내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이 사실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드디어 디데이 너무 설렌다. 좀 이따 봐. 올 때 박한을 좀 챙겨와. 나 정프롬 안 좋아해. 그니까 좋아하지도 않는데 뽀뽀한 건 아니고. 아, 이 얘긴 괜히 했다. 아무튼 그거 1년 전이고 지금은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정프롬은 나 좋아한 적도 없었고 나도 지금은 정프롬한테 마음 하나도 없어. 완전 정리했어. 아, 그리고 너네 미팅 안 나가면 안 되냐고 했던 것도 정프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나 좋아해? 이런 얘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어, 나 너 좋아해. 이렇게 갑자기? 그게 나도 갑자기 한 거라. 너는? 나도 너 좋아. 내일 너 수업 있지? 응, 오후에 하나. 끝나고 같이 가자. 동강 파티. 그래? 응. 내일 연락할게. 만나서 가자. 갈게. 이제 거의 끝나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민아, 이따 보자. 네, 언니. 거봐. 수업 끝. 어디야? 아, 풍선 불어야겠다. 이 보자. 박하늘, 서지랑 빨리 와라. 나 너무 힘들. 중간파티 준비를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래도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해야지. 시험 공부를 그렇게 제대로 해봐. 야, 난 애초부터 시험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은 적이 없거든? 야, 정프롬. 뭔데, 할 말? 어? 너 아까부터 할 말 있는 거 엄청 티났거든? 내가 언제? 아니야. 아, 뭔데? 아, 뭔데, 뭔데? 나 서지민 좋아해. 알아? 대충. 안다고? 어떻게? 야, 나 너 짱찐이거든? 너 여자한테 먼저 손톱한 적 없잖아. 아니지? 여자가 아니지? 너 나한테도 손톱 잘 안 하잖아. 근데 서지한테는 시시콜콜한 걸로 손톱하고. 그때부터 알아봤지. 그래서 어쩔 건데?
고백했어. 헐 대박. 벌써? 언제? 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 그리고 누가 그런 걸 말하고 하냐 쪽팔리게. 아, 그래도 어쨌든 고백하고 나서 바로 말하러 왔잖아. 이런 건 절친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 거라며 네가. 치. 그래서 사귀자고는 했어? 아, 내가 좀 도와줘? 아니 절대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알아서 어떡해. 어떻게 할 건데 말해봐. 어? 알아서 어떡해. 대단한데? 서지랑 천천히 놀다가 시간 맞춰와. 누나가 종강 파티 멋지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놀라지 마라. 있잖아 우리 같이 종강 파티 가자. 지금 가고 있잖아. 어 가고 있지. 가고 있는데 친구로 말고. 사귀는 사이. 어. 고마워. 근데 너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되게 적응 안 된다. 어제도 했는데 더 안 돼. 그래도 이렇게 연속으로 하니까. 평소엔 말도 없는 애가. 넌 아직 파악 못했네. 나 말은 없어도 할 말은 해. 그럼 넌 나 파악했어? 나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알겠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닌데. 어? 알겠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너무 좋아. 응, 가방에.